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너는 누구냐. 도대체 베이로 너는 누구냐. 한번 아 죄송합니다. 나 베이로요. 쳐봐요. 어떤 쳐봐요. 친하니까 한번 야 잠깐만. 오, 오~ 한번 휘둘러도 깨질 게 아무도 없는 집이 없는 집이야. 아 정말 제가 아직까지 시집을 안 가고 햇길로 좀 타셔도 괜찮을까요? 지금 마침 싱어를 구하고 있다고. 첫사랑이라고 하기 그때 너무 두 번째, 어려서 두 번째 방송 보시고 혹시나 보신다면 저희 얘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이가 배우십니다. 나는 너야. 베이로 선배님은 사실 농민 가수시잖아요. 네. 농민 가수. 신터부리, 신터부리. 농민 가수신데 선배님의 오늘이 있게 한 지금 이제 불러드렸던 신터부리. 네. 신터부리가 막 나왔을 당시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땠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리 동네 2장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 내가 떨어진 사람인데 그것도 딱 3표 차이로. 아니 난 5표만 해도 이해하겠는 3표. 정숙이 아버지한테. 정숙이 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하고 막상막하 표 차이 했는데 서씨 표가 3표 가는 바람에 나 2장 안 된 사람인데 분위기는 말씀드리자면 신토보리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좀 서러움 많이 받던 노래예요. 서러움. 나 집 없어서 밥 없어 배고파서 서러움 받았잖아요. 근데 노래까지 서러움 받으니까 진짜 서럽더라고. 신토보리 만들 때 정말 없는 돈에 어떻게 해서 우리 마누라 좀 그 곰 인형 눈인 그 붙이고 구슬 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벌어가지고 야간 없어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근근해서 벌어가지고 신토보리 만들었는데 딱 그때 PD가 딱 하는 말이 귀 꽂히는 말이 있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이 노래는 정부 시책에 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이 라운드 그렇지. 그 맞아요. 네. 정부에서는 수입 농산물을 그렇죠. 들여오겠다는 개방을 갖는 거고 우리 농촌에서는 막아야 했다는 거잖아요. 쌀 한 가마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10만 원 받고 있다면은 외국에서 들어올 때 2만 원에 만 원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가격 대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도 농사를 줘서 남는 게 대해서 남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그게 돌아야 되니까. 그냥 목숨이 걸리는 상태라서 막 여기서 막 뛰어오고 그렇고 저기서 뛰어오고 막 올라온 판인데. 그 PD분이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 그런데다가 갑자기 첫 노래가 너는 누구냐고 시작해. 그러니 그 PD님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웃을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네. 이제 그 노래를 들고 간 게 어디냐면요. 네, 어디예요? 대모라고 하죠. 시인이 농민들이 올라오고 학생들이 놀고 서울 그러면요. 그래서 종로에서 을지로 청량리 신촌까지 내 체육탄 가서 엄청 마신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가. 내가 화생방 훈련을 받아서 화생방 게스트를 알아요. 독한 체력가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숨어 있다가 거기 떨어지면 나가지도 못해요. 막 그랬어요. 그 구팅에 그 막 그거 막 하고 그 왜 그러고 다는 줄 알아요. 낮에 그 농민들이나 모여 있어요. 그럼 신토보리 악보를 나눠서 그 부든 말든지 그리고 앉아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잘 따라한다고. 그러면 같이 가르쳐 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종로로. 그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추석 때 명절 때 되면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신토보리. 그래서 내려가는 그 강남 시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주워주고 서울역 앞에 용산역 뭐 이런 역전에 가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들에다가 쭉 테이프 만들어줘. 그게 자꾸 알려지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안 틀 수가 없죠 방송에서. 안 틀 수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 대박이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 정도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대박이 난 걸로 그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농민들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따뜻하게 보듬으신 이후에
범위를 점점 넓히십니다.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노래 99.9를 발표하시고 자, 이 곡은 노동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혹시 이 노래가 혹시 정계 진출을 염두에 비장 떨어지고 아쉬워서 네, 지금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우리 베이로 씨의 빅피처가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토우리 때는 정말로 네. 노래는 엄청 기특했어요. 어린애 어른을 다 불렀는데 그렇죠. 돈은 정말 안 벌렸어. 아, 진짜? 아, 돈은 못 벌었어. 왜냐면은 내가 그때 이제 매니저가 있었으면은 네. 페이를 좀 올려가지고 막 오늘 아~ 요즘 이제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먼저 오라면은 고마운 거야. 와서 노래만 해달라는 아~ 자체가 고마운 거야. 그 꿈의 무대잖아 나야말로 그렇지. 그 노래하는 것만으로 행사장에서 그 당시 사인방들 막 손대고 현출 태진아 쓰던 무대들인데 나로 오라는데 어이구 황서 가면은 돈을 안 줘. 어이 콩 쌀 주머니라니까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그 감자 고구마. 근데 그것만 잔뜩 와가지고 집에 싸놓는데 염리동이라고 그 마포 있죠. 그 당시에도 그것도 산 동네예요. 그 동네 주민들 내 고구마하고 내 쌀 안 먹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왜냐 그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 다 나눠주는 거야. 이게 이거 다 나눠주고 서로 맞아, 먹는 거라니까. 맞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쌀이 없더니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엄청 흐르게 근데 네. 내가 요새 네. 이제 우스개 말로 99.9를 하면서 네.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일이 안 되시거나 돈이 안 벌리시는 분 계시면은 이 노래 부르시라. 네. 돈 잘 벌린다 이게 정말 99.9 해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당근방에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다 놔야 되고 저기 부팅이라고 내가 이사할 때 보니까 그냥 와. 여기도 한 모팅이고 저기 한 모팅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참 내가 부자 된 사람인데 뭐 그래요. 그런데 정계 진출은 아니고 근데 99.9라는 노래가 순도 99.9죠. 왜 99.9 아세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속이 꽉 찬 남자 아, 그런 의미인데 네. 사람으로 말하면 말이죠. 네. 99.9라는 거 이상은 사람이 없대요. 힘이 100이지. 꽉 찬 사람 그런 내용이에요. 뭐 꽉 찬 그래서 김순구 씨가 작사를 했는데 네. 내 모습이 꼭 꽉 찬 사람처럼 모습 보였대. 네, 예.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노래를 좀 노래를 좀 가지고 안 나왔는데 내 정말 내 그러니까 우리 가수 여러분들 말이죠. 야, 그 노래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거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 노래도 자기 주관대로. 맞아요. 자기 결정했으면은 예. 끝까지 밀고 하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오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회룡포 노래 나와서 제가 부르고 다녔거든요. 민주야, 너 왜 이런 노래를 왜 하니? 나도 그런 소리 했어. 오빠 많이 하셨어요. 나도 했어. 접어라. 빠른 노래 계속해라. 그랬어 내가. 그래 이건 뭐 오래 걸리고 이거 이건 노래가 좀 너무 처진다. 오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나도 그랬어. 제 주관대로 했더니 그래도 회룡포가 많이 나. 오빠 말을 안 들어서 그나마 조금. 아, 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말고 네. 본인의 주관대로 네. 자신만 있으면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저번에 제가 1화를 말씀드리면 현철 선배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민호야 너 가수가 어떻게 하면 뜨는 줄 아니? 그래서 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 궁금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히트곡이 있으면 돼. 그래서 당연. 잠깐만. 히트곡이 어떻게 된 게? 그랬습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리고 또 적절한 이 타이밍에 노래가 또 가족의 그 노래로 눈을 돌리잖아요. 그 다음 히트곡이 장모님. 장모님. 야. 장모님. 네. 나는 지금 내 노래 신토불이 듣고 99.5 혼나게 장면이 노래가 24번째 앨범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주니터는 히트된 곡이 많아요. 근데 나는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불려질 수 있는 곡이 난 장모님이라고 봐요. 아~ 가수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불려질 수 있는 곡이 있다는 것만은 행운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뜨고 100년 후에 하더니 누군가가 장모님이 있으니까 불려질 노래거든요. 그래서 난 이 노래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꽉 찬 사람인데 장모님 노래를 하고 나니까 나보고 우리 장모님을 뭐 생각해서 만들었냐고 그건 아니고 난 장모님 얘기만 나오면 나는 또 그냥 화가네요.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최근에 우리 장모님을 마구 얘기 나온 적이 난 깜짝 놀랐어. 나는 내가 혼자만 그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나이 먼 뭐 나이가 많았고 또 우리 집안 환경이 그랬고 그 집은 잘 배우고 그 집안 좋고 좋은 학교 때. 나오고 뭐 나이 든 거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그 딸이 나한테 와서 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장모님 나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최근에 장모님이 그걸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최고의 사위죠. 뭐냐면은 여러분 식구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젓가락 짝짝으로 갖다 준 거니. 짝짝이로? 여기서 다 사위들 일부러? 그리고 사위들도 세 명이 있고 가족 처남들 마이가서 한 10명 앉아 큰 자리 앉아있잖아요. 잘 사는 집이라 크게 앉아 딱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저쪽 뒤에다 놓는다. 내 순서가 저 가운데 사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네. 저쪽 구팅에다 꼭 자리를 정해줘. 그리고 싹짝으로 딱 놓는데 또 하나 또 서운하게 또 계속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맛있는 거 있잖아. 아, 그거 그냥 놔두면 되는데. 아, 진짜 고기 같은 게 있어. LA 갈비라고 해서. 그때 나 못 먹든지 먹고 싶은 거요. 왜냐면 여기 미운 놈이니까 내 손 못 껴. 맞춤 앞에 있는데 젓갈을 막 갈라갈 때 그거 딱 뺏어가지고 가운데로 딱 갖다 놓고. 다른 사이 앞으로. 근데 요번에 물어봤다고. 장모님 왜 그래 하셨습니까? 내가 네가 미워서 그랬다. 그러나 지금 네가 제일 고마운 사이고 너무 이쁜 사이고 감사하다고 지금 최고 사위라고 그렇게 듬뿍 들어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자네 올 때까지 추석이 명절 때 기다리는 이유가 있네. 왜요? 그랬더니 그럴 때 내가 당신 양반이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쌍한데 또 살아가면서 또 장모님이 분명히 베르시의 네. 집 면모를 뭐 확인하셨을 거라는 그리고 이로 오빠가 무지무지한 애처가세요. 애처가인데다가 효자시고 그럼요. 효심 가득하기로 워낙에 또 후배들한테 유명하신데 말 나온 김에 노래를 한 곡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뭐 장모님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노래는 뭐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고 아버지 이야기도 같이 있어요. 일단 베이로 씨 노래 중에 울었니 네, 듣고 오겠습니다. 울었니까 복심에 울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한평생 고생하시던 울었니 울었니까 보고 싶네요. 이 자식 잘 있더라고 빌고빌던 울었니 맨발로 뛰어나와 얼싸무시며 못하러먼 길 왔어 못하러먼 길 왔어 반겨주던 울었니 어느새 그렇게 가셨나요 눈물이 나네요 언니 언니 울었니 사랑해 울었니 울아버지 보고 싶네요 울엄니가 생각이 나네요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던 울아버지 보고 싶네요 이 자식 언제 울까
누가 손 꼽아 기다리시다. 맨발로 뛰어나와 얼싸누시며 못하러 먼 길 왔네. 못하러 먼 길 왔어. 활짝 웃던 울아버지 어느새 그렇게 가셨나요. 눈물이 나네요. 엄니 사랑해 울어 사랑해 울어 아니 근데 매번 노래를 부르실 텐데 부르실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찡하세요? 이 노래를 뭐 자주 안 불러요. 아 자주 안 불러요?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뭐 어쩔 때 한 번 불러보라는데 이 가사 내용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막노동하고 합숙소에서 네. 생활하면서 막노동 할 때예요. 집 짓는 공사장에서 뭐 벽돌 이렇게 날려주고 찔뚱이 곳에 나왔냐고 집 가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설날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서 그런데 이제 늦게 조금 준 거야. 근데 뭐 어머니 사정을 뻔히 알잖아요. 어떻게 가서 좀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얼굴도 봐야 되는데 동생들 봐야 되는데 그 내가 좀 뭐 옷이 있어요. 자국대 복대기 그냥 운동화 짝 신고 그런 목적이고 그냥 뭐 얼굴 시커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내 얼굴 알리는 것도 부끄러운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늦어져가지고 이제 용산역에서 11시 40분 마지막 기차가 있어요. 이렇게 논산역에 내려가지고 한 16길을 걸어가는데 새벽에 막 2시쯤 넘어서 도착하는데 집에 가니까 다들 자죠. 자고 있는 엄니를 깼죠. 엄니가 오셔가지고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행색 보던 엄니가 뭐 지금 얘기는 못하러 뭐라 왔냐고 이놈의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부득이 안고 참 많이 울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여기서 농사나 우리 뭐 남이 뭐 딴 거 없으면 농사나 짓고 이렇게 일하면서 살면 될 때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근데 그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난 왜냐면 새벽녘에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 너무 창피하니까 그때 이 가사를 만들면서 못하러 왔냐 뭐하러 왔냐 그렇게 참 그게 이제 그 아이들 내가 썼었는데 아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내가 이번에 이사를 보니까 트로피가 한 거의 200개가 되더라고요. 상패는 더 많고 어머니 그 주민등록사진을 사실은 내가 반납을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어머니가 나 고생할 때 돌아가시면 주신 돈 만 원이 있어요. 너 근데 그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생각하시는 모습이 내가 그 고생하는 모습에 설날 때 와가지고 그런 모습 돌아갈 때 또 남아있던 거 봐. 돌아간 무식 속에서 그 만 원을 주어주시더라고. 그 돈을 표고를 하고 어머니 그 주민등록 표고를 해가지고 그 상패 스트로피 가운데다가 탁 모셔놨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면 또 하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지금 출세시켜준 어머니가 출세시켰다고 봐요. 그 부역은 세도면이라고 임천면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임천면에다가 이제 그 옥실이라는 곳에 선영을 모셔놨는데 하여튼 완행열차 타고 버스 타고 그 옥공리까지 걸어가면은 꼬박 한나절 더 넘어요. 갔다 서울에 오면 또 도로 전이고 그렇게 36번을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어머니 숨 넘어가시고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받는지 어머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고 마음으로.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성의가
와, 어머님 마음을 한 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신통불이 가서 그래서 어머님. 어머니 잘해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잘 계시잖아요. 저도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이제 혼자 되셔서 아, 그래요? 이제 이전에는 이제 가수로서 수입이 없으니까 용돈도 못 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몇 해 전부터 어머니한테 카드를 드리기 시작해서 마음껏 쓰라고 요새 가까운 거리도 자꾸 택시 타고 돌아다니시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엄마, 저도... 내가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닌다고. 그래도 아니다. 네, 저도 이제 카드도 드리지만 이제 달달이 이제 돈을 보내드리는데 네, 처음엔 잘 안 쓰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이제 좀 재밌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엄마가 쓰면. 내가 근데 어디서 엄마가 썼구나 이걸 보면 굉장히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가 삼시세끼 뭘 먹었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강민주 씨는 네. 또 어린 시절 들어보니까 또 어떠세요? 아, 저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저도 고생을 많이 했죠. 저는 이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두 분은 6남매 첫째, 6남매가 네, 막내네요. 저는 막내예요. 아, 막내인데도 네. 저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막내는 보통 이렇게 이쁘게 자라잖아요. 네, 근데 왜냐면 오빠하고 언니들이 다 도망갔걸라. 오, 도망갔. 예. 아니, 너무 왜? 집안이 어렵고 아버지가 술 주사가 오로지 우리 엄마, 우리 자식들한테 다 때리고 막 욕하시고 막 그러는 게 하다 보니까 오빠 언니들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서울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내인 저밖에 이제 안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참 아버지를 이제는 이해해요. 내가 나이를 먹고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내고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언니 오빠들까지 없을 때 사실 그걸 버텨낸다라는 거 어린 나이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제 생각엔 강민주 씨도 나가지 않았을까요? 집을? 나가고 싶었죠. 네. 많이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다녀야 될 것 같고 같은 생각, 졸업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도 사실은 못 다닐 뻔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뭐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실 것도 없고 돈은 없죠. 지금 같으면은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얼마씩이라도 정부에 나오는 그때 당시만 해도 10원 한 장 없었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도시락 싸갖고 갈 그거 없죠. 그것도.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학교 갔다가 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밥 조금 남았던 게 쉬었어요. 쉬어갖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찬물에다 씻어가지고 그걸 또 먹다 보면은 막 또 배탈이 나고 토하고 막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었고. 그 어린 소녀가. 예. 네. 근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왜냐면 등록금을 못 내면은 맨날 이제 그 등록금 안낸 사람들 세워요. 그러고 등록금 문제라니까. 네, 아, 세워요. 또 그럼 되게 창피하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좀 돈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웅변을 했기 때문에 특혜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예,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뭐 지금 얘기하면은 지금 없어진 영신상호 신용금고라는 그게 있어요. 거기. 김일창 회장님이 네. 우리 그 같은 또 고향이셔가지고 그 고향 그 후배들한테 학교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학금을 제가 받아서 중학교는 아주 그리고 뭐 매번 그 대회 같은 데를 많이 나가잖아요. 웅변 대회를 나가면은 1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확인되나요? 아, 확인돼요. 네.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다 1등 했다 그래요. 네, 1등을 많이 해서 그 학용품은 항상 이렇게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제일 또 기억에 나 노래로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를 불러갖고 이 노래. 3등을 했어요. 군내 콩쿨 대회에 나가가지고 3등을 해갖고 공책 그때 150권을 받아가지고 이야 150권? 네. 나 한 5권만 주지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당시에 전체 학생 수가 150명이었었어요. 다 한 권씩 다 나눠줬어요. 네. 팔지 그러셨어요. 팔을 아니 그건 제가 제 의도가 아니라 동심파괴 지금 계속 빠져들고 나왔으면 아니 그거는 내 의도가 아니었었어요. 아, 그냥 다 선생님이 야 이건 네가 탔으니까 선생님이 다 나눠주자 그래갖고
한 권씩 다 이렇게 나눠줬었던 예, 그 추억이, 생각이 많이 났고 그 추억이 있겠네요. 그때 친구들 많이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정말 그 저는 강민주 언니를 이렇게 보면 항상 진짜 케어라고 봤잖아요. 네. 그리고 먼저 막 더 많이 챙겨주시고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노래가 이 삶에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소리네요. 그렇죠. 노래 오빠도 가슴에서 나오는 노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역시 저 또한 이제 그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저한테는 인생의 경험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지고 다져서 울림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천만 다행인 게 어렸을 때 이제 또 아버님한테 이렇게 또 많이 또 폭행도 당하시고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10대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10대 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와 함께 네.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폭력은 어떤 공포와 어떤 그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그냥 딱 생각만 해도 그 감이 올 것 같거든요. 저녁만 되면은 되게 무서웠어요. 저녁만 되면 아버지가 그때 방 한 칸에 이제 새를 방 한 칸밖에 없어. 새를 살았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공부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었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일기를 쓰다가 그냥 아버지 오시기 전에 잠이 들어요. 뭐 어렸을 때니까 잠이 또 얼마나 많아요. 잠들다 보면 아버지가 이제 뭐 한 9시 넘어서 오시겠죠? 오면은 술 이렇게 취해갖고 오셔갖고 먼저 잔다고 또 이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은 그 어린 여자애가 뭐 힘이 있어요. 그걸 고스란히 맞고 그 어떤 때는 그 책을 막 버려요. 너 학교를 왜 가? 그러면서 예 네, 그러는 경우는 정말 아버지가 너무 많이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근데 그 원래 아버지들은 막내는 꼭 끼고 잤다고. 아 진짜. 근데 우리 막내 근데 우리들은 그냥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못 들어가고 어머니는 그냥 다 바깥 도망갔어요. 도망다녀요. 술 먹고 술값이 드시면은 그냥 그분 코 드르릉드릉 나야 할 때 들어가서 할 거면 참 일어나시면 또 멀쩡해. 이게 맞아. 아버지의 삶에 어떤 본인의 한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제 집에 와 보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쁜 딸인데. 그냥 그 화를 그냥 강민주 씨한테 그냥 대신해서 낸 게 아마 이제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많이 아파하셨지 않았을까. 근데 성격은 되게 어렸을 때는 막 까불까불거리고 되게 학교에 가면은 또 정말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너무 잘 놀았죠. 아. 친구들이랑 너무 잘 그러니까 놀고 근데 이런 환경인지를 친구들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불안한 자존심도 있고 불안하고 근데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이랑 잘 놀고 그래도 그나마 잘 사는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뭐 20원 30원 꿔가지고 말은 꿔달라 그러지 그게 꿍거였겠어요. 그냥 뺏는 거지. 그래서 걔한테 뺏어갔어. 예, 뺏어갖고 20, 30원 뺏어서 싸움 좀 잘하셨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야, 20원만 꿔주라.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콩나물 같은 걸 사갖고 반찬해서 먹기도 하고. 어릴 때는 사실 이렇게 막 돈이 있고 없고 차이를 잘 못 느끼잖아요.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막 그렇죠. 놀다 보면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 힘들었던 어떤 두 분의 이야기도 물론 공감하겠지만 제 생각인데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자랐지 그때 내 주위 친구들은 이랬었지 라면서 아마 공감을 대부분이 많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노래를 그래도 제가 들어야 될 텐데 네. 아 사실 지금 이 노래를 강민주 씨한테 그 네. 이제 신청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 참 너무 많이 시련을 겪었던 우리 강민주 씨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지는 그 어머니를 좀 노래하는 노래를 좀 청해 볼까 합니다. 그럴까요? 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조금 막 울컥울컥 하는데 네. 그 가끔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네. 나훈아 선배님이 어메라는 노래. 어메. 네.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 네, 강민주 씨 어메 듣겠습니다.
못할라고 날 낳았던 날 날라거든 찰나거나 못 날라 죽자니 청춘이라 요즘 시세 날이 아니네 엄청 특이해요. 작년에 학력이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아, 예. 이게 어떤 일이죠? 아니 저기 제가 중졸이었잖아요. 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는데 작년에 제가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두 분 다 그냥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멋있다. 사실은 뭐 여태까지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었었고 네. 제가 뭐 나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뭐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그럴 뭐 자리도 없었었고 그냥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이가 사실은 뭐 50대가 훨씬 이제 넘고 나니까 그 학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내가 뭐 잘못해서 학교를 못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창피한 게 아니다라는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가수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가 봐. 예, 머리가. 그래서 그런지 예. 사실 매일 술 드시면 어떻게 언제 공부를 하세요? 매일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제가 그나마 이렇게 그 건강하게 밝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가끔 어울려서 마시는 한 잔의 술이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네, 트로트. 저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 네. 일본어도 능통하시잖아요. 아, 일본어는 사실 네. 제가 가수의 길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가이드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여행을 워낙 좀 예, 네, 워낙 좋아해서. 그렇다 영어는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본어를 가이드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러면 예. 말이 나온 김에 네. 일어로 아. 저도 일어 조금 지금 배우고 있는데 니혼고대 아이사치오 하나시대 구다사이 아, 일본말로 하이. 예 인사를 하라고요. 네. 아 미나사마 아 오마이 센가가 하지메 마시다. 국내의 노 가다다치모 가이가이 노 가다다치모 오마이 센가오 아, 아이시 때 부레로 또 와타시 오네가이시마스 와스레나이데 구다사이네. 저 일본어 모르는데 네. 대충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마이 싱어가 시작했는데 앞으로 오마이 싱어를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길 국내에 바라겠습니다.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근데 언니 되게 발음이 좋으세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제가 따로 아, 개인적으로 뵙겠습니다. 아, 그거를 버스 안내처럼 한번 듣고 싶어요. 여보쇼. 네. 자, 연예계 주당 강민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넘쳐나는 끼를 오늘 진짜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네. 두 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진짜 빅스타 국민 가수 되기까지 많은 팬분들의 그 응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 안 계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네, 우리 강민주 선배님께도 아주 특별한 팬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저 가장 생각나는 게 제 우즈베키스탄 공연을 갔을 때 거기에 계신 이제 고려인 한국 말을 잘 못하시는 고려인 분이 제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톡톡 쏘는 남자인데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어머 제가 저랑 같이 갔었던 스태프분들이 소름이 다 쫙 끼쳐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무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저를 사실 못 알아보시는데 그 MC분이 이분이 바로 지금 노래 불렀던 가수 강민주 씨라 그랬더니 정말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강민주 씨 올해 네. 특별한 계획이 하나 있으시던데요. 아, 저 생애 첫 콘서트를 해요. 와. 벌써 콘서트예요? 네, 데뷔가 방송으로만 벌써 32년째인데 네. 네, 첫 콘서트를 11월 11일 날 막 지금 떨리거든요. 11월 11일 날 이제 예, 막대과자 데이에 그냥 11월 11일 날 그냥 기억하기 좋은 날. 예. 우연히 술 한잔 먹다가 네. 술 한잔 먹다가 드시다가 날짜가 예, 김정택 단장님이랑 네.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봉주 마라톤을 네. 이제 다 친하거든요. 네. 김병찬 오빠랑 뭐 다 친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콘서트 하자고. 콘서트를 너 왜 여태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아직 뭐 자신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해. 그래서 그날 그냥 막 잡은 거예요, 사실은. 예. 기억하기 참 좋은 날인 것 네. 같아요. 어떤 홀인지까지는 좀 그렇고 지역은 어디서? 예, 그 양재동에 있는 양재동에 네, 호텔에서 더 그 예, 예. 비슷한 거죠? 다 얘기했네. 네. 네. 이거 알아서 뭐 네. 쓸 수 있죠. 네. 자, 우리 심톱 우리 베이로 형님은 다시 농촌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2장만 해야죠. 아까 그 세표 차이로 이번에는 99.9% 나오겠어요. 네. 괜히 네. 흙을 보면은 말이죠. 좋아요. 그냥 그렇게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난 천상의 농사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가 은퇴할지 은퇴 안 할지 안 하더라도 농사는 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땅은 조그맣게 준비해놓고 있고 그래요. 이장 되시면은 제일 잘생긴 이장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이장님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그 또 디너쇼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계획은 뭐 준비는 지금 제가 벌써 24장째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그 디너쇼를 콘서트를 한 번 못한 이유가 진짜요? 예, 못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강민주 잘했어요. 그런데 일단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신세를 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저는 하게 되면 보은 콘서트. 보은 보답하는. 네, 그래서 저 이제 돈을 안 받고 제가 저희 오늘날 오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조촐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가요도 하고 네. 성악도 하고 창도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그동안 전시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전시도 같이 하면서 어떤 멀티 예. 콘서트 같은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생 베이로의 인생 콘서트 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이게 우리 고향 시골에서 무슨 동네 우리 네. 모심던 분들 네. 일단 초대를 해주셔야겠고 같이 아, 너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모음 콘서트도 저도 그 제목이 나왔어요. 네. 콘서트 네. My Life, My Thanks. 내 인생 예, 감사한 분들한테 예, 나의 고마움을 보답하는 그런 의미로 My Life. 네, 올해 네, 11월 10일입니다. 1111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도 해도 사실 끝이 없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1박 2일을 밤새면서 들어도 사실 끝은 네. 없는데 언젠가 또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초대를 네, 해서 그동안 못다 네, 또 못다한 얘기? 얘기를 네. 해도 해도 또 그때도 이야기 보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래도 보내드려야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오늘 나오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시고 뭐 이런 좋은 툴을 만들어주신 여수 MBC 얘기신 대로 감사드리고 저희 스트로트 가수들이 술자리가 지금 설 무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회를 주심에 대해 정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이렇게 특히 강민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제 공감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뭐 재밌고 즐겁고 또 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그런 시간이었기 네. 때문에 오늘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제 팬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좀 같이 박수 쳐주시고 네. 이 프로를 매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그동안 뭐 그 자신이 없어서 못했었던 얘기를 또 이렇게 고생했었던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정말 진솔했던 오빠 또 얘기도 들어보니까 너무 진솔하고 울기도 하고 오마이싱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프로 같아요. 그런 마력이 있어요. 아까 왜 사람 끌어내는. 냄새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토크를 하면서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네. 가수 강민주 씨였어요. 그 냄새 어떤 냄새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향수 냄새를 좀 많이 좀 풍겨보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토크와 라이브의 이색적인 만남입니다. 오마이싱어 우리 베이로 씨 그리고 강민주 씨 두 분 모시고 정말 그 인생의 짧은 단편 같은 그런 희노애락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고요. 네. 자 끝으로 우리 베이로 선배님 노래 함께하면서 우리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베이로 씨의 네. 그 이름 듣겠습니다.
지으려니 그 이름을 지으려니 소리쳐 불러봐 나 없는 그 이름 그 이름 지으려니 사랑해요 그 이름